안녕하세요. 화초맘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나무가 가재발 선인장이 접목되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가 무서워요. 요 나무에 이제 옥상에서 따로 분리해서 키우고 있는데 얘를 또 개발 선인장을 접목해 보았어요. 이제 잘 되었는지 이제 좀 테이프를 한번 떼 볼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뗐습니다. 테이프를 떼 보았어요. 그랬더니 탄탄하게 지금 잘 되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나무 줄기하고 개발 선인장하고 예, 탄탄하게 잘 되어서 올 겨울에는 아마도 꽃이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는 그 줄기에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잘안 되었네요. 실패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접목하는 방법을 또 소개할게요. 예, 나무 줄기를 이제 칼을 소독하고요. 예, 송곳도 소독해주고요. 되게 솜이 소독되어서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참 편리하더라고요. 나무 줄기를 요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깎아서 예, 카터기 칼로 깎아줍니다. 예,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줄기에서 너무 바짝 깎으면 안 되고요. 조금 개발 선인장이 같이 접목될 수 있게끔 예, 줄기 부분을 조금 길게 이렇게 깎아줍니다. 나무에서 바짝 깎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 연필 깎듯이 살살 깎아줍니다. 예. 연필 깎듯이 깎아주고, 항상 접목할 때는 줄기가 아까처럼 그 정도 되는 줄기가 딱 좋아요. 접목하기가 개발이랑 접목하기가 딱 좋아요. 예, 요 이제 개발 선인장을 예, 구멍을 예, 뚫어줍니다. 그래야 접목이 되거든요. 구멍을 조심조심해서 뚫어줍니다. 예, 이렇게 끼워서 이제 테이프를 돌려 감아주면 됩니다. 예, 테이프를 떼서 예, 개발에다가 붙여줍니다. 개발에다가 여기 붙여서 저 나무에다가 예, 끼워줘야지 접목이 잘 됩니다. 아, 그리고 붙이기가 쉬워요. 테프로 살살 돌려서 잘 감아줍니다. 빠지지 않게요. 뭐 스프레이로 이렇게 막물 뿌리다가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테이프를 잘 감아줘야 됩니다. 예. 지금 옥상이라서 바람에 또 흔들리고 하니까 지금 몇 겹으로도 좀 감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게요. 투명한 테프로 하니까 조금 접목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보이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 보다가 만약에 좀 떨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끼워서 테이프로 잘 감아주면 됩니다. 예, 여러 번 이렇게 감아줍니다. 바람이 불까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접목을 해볼게요. 조금 얇은 것 같기도 해요.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이파리가 한 4개 정도는 나와야 접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조심조심 연필 깎듯이 깎아줍니다. 연필 깎듯이 살살 깎아주고요. 너무 많이 깎아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랑 접목이 될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 조심조심 살살 깎아줍니다. 옥상에서 키우려고 올려놨는데 잘 크고 있어요. 얘가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만, 예, 하도록 할게요. 나무 줄기가 조금 가늘다 싶으면 개발선 인장을 한쪽만 해도, 예, 잘 큰답니다. 구멍을 살살 내주고, 테이프를 개발선 인장에다가 먼저 붙이고 이렇게 끼워주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개발선 인장에다 이렇게 붙이고, 예, 끼워주면, 예, 테이프를 조심조심 돌려줍니다. 나무에서 안 빠지게 잘 고정을 해야 됩니다. 또 떨어지네요. 예. 예, 다시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끼워줍니다. 예, 테이프로 다시 꽉꽉 잘 눌러서 붙여줍니다. 나무 줄기가 조금 짧으면 잘안 되거든요. 예, 조금 길게 깎아줘야 됩니다. 예, 테프로 잘 감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게요. 지금 옥상이라서, 예, 몇 겹으로 좀 감았어요. 예, 잘 감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요. 예, 또한번더 감아줍니다.
돌려서 잘 감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너무 길게 뻗쳐 나와서 잘라서 삽목하려고요. 이 나무는 잘라서 삽목해 놓으면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가위를 소독해 주고요. 예, 잘라서 예, 꽂아 흙에다 꽂아 줍니다. 예, 잎사귀도 이렇게 흙에다가 꽂아 두면 굉장히 잘 살아요. 뿌리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잎사귀도 이게 너무 봄에 새순은 안 되고요. 여름에 봄에 새순이 나와서 한 여름쯤에 나온 잎사귀를 이렇게 꽂아두면 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또 뿌리 난거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다가 이제 흙에다가 심어둘게요. 예, 심어두고 한달 뒤에 또 볼게요. 이렇게 심어두고 금방 뿌리가 잘 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와이 삽목한 거 이제 뿌리가 잘 생겼는데 이제 큰 화분에서 옥상에서 이제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녹화를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눔하려고 포트에 심어놨던 걸 이제 들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뿌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지금 뽑기가 힘들어요.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뿌리가 잘랐죠? 요즘은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몇 번이나 그냥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잎꽂이인데 물에다가 꽂아 두었더니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났죠. 신기해요, 정말. 대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나무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얘는 흙에다가 꽂아놨는데.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길게 나왔죠. 물이 모자라서 그런지 잎이 좀 말랐어요. 예,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